강미소. 뭐? 최연서가 강미수였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죽은 최연서가 알고 보니 강미수였다. 근데 강미수는 3년 전에 사망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예요? 이거 확실한 거야?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입니다. 진짜 최연서는 2008년 사체를 빌린 직후 실종 처리됐고, 2011년 사망 신고가 된 강미수가 그녀의 신분을 도용해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기록이 없었던 거네요? 근데 사체 빚은 뭐죠? 행불 처리되기 전 진짜 최연서가 빌린 거겠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빌리지도 않은 사체 빚을 대신 갚아왔다는 말이야 그럼? 아, 야 하선우, 너네 인마 어젯밤부터 어디? 아우, 아 릴렉스. 선대. 아, 강미수도 고아, 최연서도 고아.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아니 근데 강미수가 도대체가 왜? 그걸 밝혀내야 사건이 풀릴 거야. 강미수가 신원을 바꿔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아가 미수야. 강미수한테는 아직 가족이 있습니다. 여순보, 요양원의 그 할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우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종현이하고 민재, 니네는 최연서, 아니 저 강미수 살던 데 가가지고 강미수에 대한 거 모조리 싹 다 파악해. 이제 8시간밖에 안 남았다. 어? 평택, 야! 강미수 유품 증거 보관실에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시간 없는 거 몰라? 미치지 좀 말고 있어봐 좀! 옛말도 몰라? 여자 얘기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 예전에 신분 세탁으로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못 버리게 가족 사진 내었습니다. 여기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어? 나 이 여자 봤어. 미수 아줌마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말리던 사람. 맞아! 이 여자 맞아! 안 갈 거야? 피로회복제 마실 값은 해야지. 그럼 그게... 이 사진 종현이하고 민지한테 찍어서 보내줘. 네.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돼!